이번 시상에는 오늘 공익 예능상을 수상하신 골목 식당의 김성주 씨와 런닝맨의 멍지요 송지효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골목식당으로 오늘 공익 예능상을 수상한 골목식당의 절대미각 서당케협회 회장 김성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멍 때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는 예쁘지요 송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든 콘텐츠상. 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시상자로 나온 거는 데뷔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시상자로 이렇게 초대가 된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저의 짝꿍으로 또 우리 송지효 씨를 또 이렇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선배님과 예. 함께해서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예, 아주 뭐 아름다우십니다. 네네네. 그 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대상 바로 직전의 상이 이제 프로듀서 상입니다. 네. PD들이 뽑은 상이거든요. 이 얘기는 PD들이 캐스팅하고 싶은 예, 그런 연예인일 수도 있고 예능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은 뭐 아까 대상 후보자 중에 나오면은 일단은 대상을 받는다고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상인 것 같아요. 가장 실속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대상 후보 요거 다음에 대상인데 런닝맨에서 지금 대상 후보가 둘이거든요. 네. 저희 골목식당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아, 네. 여기는 자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유재석, 김종국 둘 중에 너무 저 지금 인원수로 한 명만으로 좀 밀어 주십시오. 우리 저 송지효 씨 생각으로는 전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드리고 싶은데 네. 재석 오빠는 작년에 받으셨으니까 아하. 올해는 종국 오빠에게 네. 김종국 씨를 밀고 네, 밀고 있는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군요. 네. 런닝맨 쪽에서. 저희는 뭐 지금 뭐 백종원 대표가 계속 뭐 상을 대상을 나는 뭐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사한다고 하시지만 저 충청도 분이셔 갖고 한 두 번 정도 거절합니다. 네, 세 번째 안 주면은 살짝 삐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면 받는다. 그리고 애들이 안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지금 대상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희 이제 본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예. 저희가 시상할 부분은 프로듀서 상인데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님들이 직접 선정하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상 해주시죠. 제가 발표할까요? 네. 제가 분위기만 예, 분위기만 잡아놓고 발표는 우리 송지효 씨가 하겠습니다. 예, 자, 2020 SBS 연예대상 가장 많은 프로듀서들로부터 손꼽히는 예능인 수상자는 대상 후보 중에 있습니다. 네. 이분은 PD상으로 일단 받고 대상에서는 조금 멀어지지 않느냐. 네. 예, 그러나 가장 실속 있는 상이라는 그쵸.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PD상 수상자는 집사부이체 만남의 광장의 양세형 씨입니다. 양세형 씨! 양세형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세형 씨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해 명예사원상에 이어서 올해는 프로듀서상까지 수상한 양세형 씨는 집사부이체 그리고 만남의 광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끌어내는 천재적인 예능 센스로 대체 불가능한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양세형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